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2 19번째 시간 탄자니아 2부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제 탄자니아, 우리가 킬리만자로산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세렝게티 너무나 많이 봐왔지만 그 나라 이름을 정작 잘 몰랐던 탄자니아. 네, 탄자니아의 대략적인 상황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대체로 관광 수입이 많고, 그다음에 농업, 네, 위주의 한 1년 소득이 한 1000달러 약간 안 되는 정도. 그렇죠. 빈곤국이죠. 네, 탄자니아의 인구는 5천만이 넘고. 네. 우리가 나 아프리카 가보고 싶어 그러면 비행기 여기로 끊으면 그냥 전형적인 아프리카인 거지요? 뭐 아프리카에서 보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사파리, 타잔, 뭐 얼룩말, 뭐 그러니까 사자, 얼룩말 사자 이런 걸 보시겠다 그러면은 탄자니아가 괜찮아요? 최고죠. 예, 세렝게티가 제일 여러 프로그램도 잘돼 있고, 예, 사파리도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제일 좋고. 그 탄자니아는 이 정치적으로나 보면 되게 독특한 면이 있어요. 독특하다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나라든 뭐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네, 이 대장은 한 명이잖아요. 총리나 대통령이나. 여기는 대통령이 둘이에요. 대통령이 둘이요? 네, 대통령이 둘이에요. 그런데 넘버원은 별도로 뭐 수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 중심제인데. 대통령 중심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연방공화국이에요. 연방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각 그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그 지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나라를 만들잖아요. 뭐 미국도 연방이고, 네, 합중국, 독일도 연방이고, 다 연방이잖아요. 근데 이 그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잔지바르라는, 이게 사실 별도의 나라였거든요. 아, 그 조그마한 섬이요? 예, 섬이 별개의 나라였어요. 면적 차이도 근데 엄청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 원체 여기는 옛날서부터, 네, 이제 국제적인 중심지다 보니까, 네, 별도로 놀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섬 잔지바르하고 본토, 아프리카 본토에 있는 이 지역이, 네, 따로따로 독립을 한 다음에 서로가 합쳐져가지고 연방하자, 연방을 만든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러면서 탄자니아가 이제 그 연방을 만들 때 잔지바르 섬이 일방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인구도 적고, 네, 그러잖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에 준하는 독자권을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독자적인 자치권을. 그래서 대통령도 따로 있고, 네, 예, 의회도 따로 있고. 잔지바르에?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탄자니아에 입국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잔지바르 섬으로 내가 놀러 가야지, 그러면 똑같이 그 출입국 그 카드 써야 되고요. 별도 입국을 할 때. 아, 여권 도장 찍습니까? 도장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 그다음에 아, 이제 그 황열병 그것도 다시 보여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나라 안에 나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 하나, 여기서 대통령 하나.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연방 대통령이 이제 본토의 대통령이긴 한데, 잔지바르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쓰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뭐 아주 높은 수준의, 좋게 말하면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뭔가 하나로 뭉치기에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권력 융합제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려면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래서 연방 정부를 보면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잔지바르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보면은.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잔지바르 대통령, 그다음에 총리 하나. 예. 총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스타디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남북한이, 네, 예, 가까워지면 어떤 형태로 합쳐야 될지 고민거리가 많을 텐데, 이 중에 이거 샘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갈등들이 이제 계속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좋은 샘플은 아니구나. 예, 부처 장관은 의원 중에서 임명을 하는 내각제적인 성격이 있고요. 장관 되려면 무조건 의원이 되셔야 되고. 뭐 의원 집정부에? 이원집 정부적인 성격이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원집 정부인데 또 여기 잔지바르라는 또 지역적으로 분리된 지역하고 이제 연정을 하는 또 이런 모습이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국회는 우리처럼 단원제인데, 상원, 네, 하원이 없이 단원제인데, 국회의원 수는 다 합해서 393명인데 무슨 많아? 지역구가 264명. 그럼 이제 비례대표가 있겠죠. 네. 비례대표가 113명인데 비례대표는 전원 여성으로 해야 돼요. 지역구가 전원 남성인가 보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예. 특이하네. 어퍼머티브 액션 개념으로.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또 10명을 임명할 수 있어요. 의원을? 예, 10명. 그러니까 뭐 전체 394명 중에서 10명이면 뭐. 그리고 이제 잔지바르에 5명을 또 일부러 또 쿼터를 더 주고요.
아, 네. 잔지바르의 출신 분께 또 다섯 석에 또 추가적인 또 할당을 또 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검찰총장은 당연직으로 국회의원이에요. 검찰총장이요? 예. 당연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겸직이에요. 국회의원 중에서 검찰총장을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자동으로 네, 한 표 한 표 있다. 네, 네. 뭐 상당히 독특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더 센 거 아니야? 잠깐만 월급을 더블로 받을 텐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야 검찰총장이면서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제도인데 배경을 따지면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나도 이제 하나의 어떤 권한으로서 아 그냥 검찰총장 예. 하면 대통령한테 휘둘리니까 그렇죠 뭐 법무부 장관 밑에 그러니까 오히려 휘둘리는데 아. 나도 의원이오라고 하면은 그래도 헌법기관으로서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오히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탄자니아 역사를 보면 탄자니아 자체보다는 잔지바르 역사가 되게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잔지바르라는 섬이 어떻게 보면 흑인들한테는 되게 잔인한 이제 섬이기도 해요 그 뭐냐면 노예 무역의 거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예 무역 그러면은 백인들이 가서 이제 잡아서 우리가 일부 시간 때 이야기했던 카리브해나 이런 쪽 아니면은 이제 유럽으로 데려왔던 네. 미국으로 데려왔던 그건 대서양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아프리카 서해안 흔히 말하는 이제 황금 해안, 뭐 노예 해안 이런 데서 바로 벌어졌던 일이고 이 동해안 쪽에서도 노예 무역이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동해안 쪽에서 발생했던 그러면 그 아프리카 본토에서 대륙에서 노예들을 쭉 뭐 그 강제로 데려오던 뭐 돈으로 사오던 데리고 오면은 뭔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거점으로 삼았던 데가 이 잔지바르 섬인 거죠. 그럼 잔지바르 섬에 이제 흑인들을 데리고 오면 이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랍 상인들 또는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지금의 아랍이나 이제 인도 뭐 이런 쪽 주변 지역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잔지바르 섬 같은 경우는 역사가 뭐 2000년 이상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곳에 진출했던 역사가 이미 2000년 이상 넘어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인도양의 중심 어떤 거점이 되는 네. 그러니까 그 본토로부터 거리가 한 3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가까우면서도 뭔가 이 육지에 어떤 그 있으면 거점이 있으면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머리수가 이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섬이라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전한 거죠. 상대방이 배를 타고 건너올 때 저기서부터 지켜볼 수 있으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지바르 섬은 이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이제 포르투갈이 주로 이제 다스렸던 네. 그런 지역이죠. 포르투갈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이제 인도에 이제 갔을 때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초반서부터는 이제 아랍 쪽에서 이제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세력을 높였는데 이제 오만이라는 나라 있죠. 네. 예, 오만계 아랍인의 영향력이 확대가 돼가지고 19세기 들어서 1840년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이제 오만 왕, 그러니까 술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다스리는 술탄이 당시 이제 오만 술탄 이름이 세이드 사이드인데 이 양반이 잔지바르가 돈도 잘 벌고 뭐 기후도 좋고 아무래도 지금 오만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버려요. 오만의 수도를요? 네, 오만의 수도를. 그래도 브라질과 같은 나라네 브라질. 브라질도 저 포르투갈. 그래도 그거는 이제 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그 인도양을 한참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오. 1840년부터 1890년까지 한 50년간은 여기가 이제 오만계 술탄령이 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오만이라는 나라가 뭐 별로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또 한때는 또 이 인도양에서 나름 또 끝발을 날리던 네.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 1890년에 이제 영국이 나타나는 거죠. 이 지역의 이제 위치를 딱 알고 그래서 내 나라 내놓지 못하겠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또 얼마만큼 전쟁이 벌어지냐면 38분 전쟁이 벌어집니다. 38분이요? 예, 38시간도 아니고 38분. 총 쏘고 끝났어요? 서로 대포 몇 번 교환하고 손들은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끝난 전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국과 이제 잔지바르 예, 섬인 네. 딱 38분 만에 이제 항복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잔지바르 섬은 이렇게 해서 영국이 이제 다스리는 네. 영국이 그렇다 식민지는 아니고요 보호령으로 이제 다스렸어요. 보호령으로 다스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탄자니아 본토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본토는 1885년부터 이제 독일이 이제 보호령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독일령 아프리카 뭐 동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식민지를 그 독일은 이제 옛날서부터 독일 많은 이제 사회 지도층들은 우리도 식민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다 여기밖에 남은 땅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가 식민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비스마르크가 보기에는 식민지라는 게 들이는 품만큼 뽀대는 나지만 폼은 나지만 사실 그렇게도 한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지금 지켜야 뭐, 되고 뭘 갖다 퍼부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또 힘들게 말도 안 되는 애들을 다스려 가지고 뭔가를 갖고 와서 한다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19세기 이제 그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저게 남는 장사냐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된다. 영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때부터 갖고 있던 식민지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굳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야 우리가 이제 그 제국을 만들었는데 식민지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여론에 등 떠밀려 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급 정책 전환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별로 실익은 없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 독일 친구답게 이 독일은 이 지역을 이제 1885년부터 2차 세계 대전 이제 중간인 1916년까지 이제 보호령을 다스렸는데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깁니다. 독일이 각종 기록들을 여기 있던 원주민들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머리 크기도 재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뭘 걷어가지고 뭘 이제 세금으로 내면은 그거를 뭐, 종류가 뭐였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 아주 꼼꼼한 기록을 그러니까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 수백 년 동안도 못 남긴 이 기록들을 네. 꼼꼼하게 남겨가지고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독일령 식민지에 대한 연구는 되게 쉽고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보면은 독일이 잘 해놔서 독일식이죠 보면은 딱 줄 세워가지고 이름 모르는데 너 이름 이걸로 해 딱 이제 기입해주고 이제 보면은 뭔가 필기에 집착한 예 뭐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독일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거를 단순한 자원 조달의 개념보다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향후 생활권 이런 예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려고 독일이 예 독일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독일은 항상 우리가 이제 농토가 좁고 이제 생활권이 부족하다는 건 독일의 오랫동안 그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와 보니 뭐 기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기 잘 해보면 뭐 인도양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뒤늦게 이제 또 결의를 다져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이제 원주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다른 식민지보다는 권리나 이런 것들 법적으로라도 이제 보호를 해주려고 시도를 몇 번 했었어요. 네.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자유롭고 좋은 뭐 주인은 아니었죠 물론. 비교적 상대적인 거죠. 네. 옆에가 이제 극악의 그 벨기에령 그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 뿐이지 뭐 반란이다 일어나 뭐 뭔가 이제 저항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싹쓸이 전멸시키는 건 똑같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지역이 독일 보호령으로 쭉 남아 있다가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수에서 전투도 벌어지고 이러다가 1916년에 영국군이 이제 밀고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그 영국령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영국이 1961년까지 이제 위임 통치를 이제 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보면은. 그래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일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식민지에서 손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뒤늦게 나가다 보니까 땅이 별로 없는 거죠. 남은 땅이. 남은 땅이. 그래서 동아프리카 이 지역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청도, 칭다오. 이제 이 지역. 그다음에 이제 몇몇 섬들. 그 태평양의 뭐 캐롤라인 제도라든지 섬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1차 세계전 때 지면서 이제 다 토해낸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아프리카 땅은 영국이나 뭐 벨기에 이런 애들이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태평양에 있던 섬들은 일본이 가져가고 일본이 승전국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칭다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예 돌아가는 이제 그런 셈이었죠. 그래서 그 1961년에 이제 그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탄자니아 이제 본토라고 하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대륙에 있는 이 지역의 명칭은 이제 탕가니카였어요. 탕가니카. 탄자니아 탕가니카. 예, 탕가니카. 그래서 탕가니카가 61년에 독립을 하고 네. 그다음에 63년 12월에 이제 잔지바르가 이제 독립을 해요. 그리고 64년에 이제 탕가니카하고 잔지바르가 서로 이제 공화국을 만들었다가 병합을 해 가지고 1965년에 탄자니아 연방 공화국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과정에서 이 탕가니카라고 하는 아프리카 본토는 뭐 비교적 그래도 원활하게 넘어갔다고 치지만 네. 잔지바르는 상당한 이제 그 저항이라기보다는 이제 혼란을 이제 겪었습니다. 보면은 이 혼란을 이제 겪은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잔지바르 지역에 이제 1964년 통계를 보면은 아프리카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피부색이 검으신 분들이 23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었고 아랍계가 5만 명, 인도계가 한 2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수로 따지면 합해 보면은 한 30만 되는 거죠. 30만인데 실제로 그 한 20% 정도만 이제 아랍계 플러스 인도계고 나머지는 이제 아프리카계였던 거죠. 근데 뭐 이런 통계를 보면 바로 머리에 떠오르듯이 아랍계하고 인도계가 상업 및 이제 무역 그다음에 지역 정치의 어떤 그 장악을 했던 거고 네. 그 여기가 이제 오만 술탄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계가 주요 토지를 대토지를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잔지바르가 그렇게 큰 섬은 아니지만 이 지역이 이제 그 우리 뭐 대항해 시대 보면 나오는 각종 향신료를 잘 자라는 이제 풍토였대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영어 별명 중에 하나가 스파이시 뭐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다양한 뭐 정향이라든지 육두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양념도 양념도 양념도죠. 그말로 하면은 그렇죠. 보면은 아니 스파이시 걸들은 어떻게 됐나? 그 한때 그냥 대박이었는데. 그래서 예, 이 지역이 이제 보면은 19세기 초반에 이제 그 아랍 친구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정향이라고 하는 그 향신료를 키우는 플랜테이션을 설치를 합니다. 네. 근데 플랜테이션이란 건 기본적으로 노예 노동에 이제 기반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을 이제 이 지역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정향을 키우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래서 이 섬이 농사짓기도 괜찮아가지고 식량을 자급자족했는데. 이제 식량 키우는 땅이 전부 다 이제 정향이니까. 예, 정향이나 이제 이런 팔아먹을 특용 작물로 바뀌다 보니까 식량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네. 그래서 식량은 이제 이 섬에서부터 떨어진 본토 해안 지역 한 100km에 걸쳐가지고 쌀이나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이제 보면. 인부들 밥 먹일 쌀. 그렇죠. 밥 먹일 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뭐 잔지바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잔지바르라는 그 말 뜻 자체는 이제 검은 해안. 검은 해안? 예, 페르시아어로.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예. 하얀데? 하얗죠. 모래 엄청 하얘요. 근데 이제 검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검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이 말이죠. 흑인의 땅이라는 뜻이죠 보면. 네네. 그래서 이 잔지바르라는 이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섬이 두 개예요. 큰 섬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잔지바르라고 말하는 이제 응구자 섬이 하나 있고 펜바 섬이라는 것보다 좀 작은 섬 두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을 묶어서 잔지바르 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두 개죠 보면. 네네네네. 그래서 이 잔지바르 섬은 이제 오래된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 그 오래전부터 된 구시가지들이 당연히 있겠고 여기 이제 명칭은 스톤타운 돌로 만든 이제 동네라는 멋대가리 없는 이름인데 뭐 원체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일찌감치 이제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된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예무역 중심지로서 역할들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해변 진짜 이쁘네요. 해변 진짜 이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은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요. 일로 예, 연예인들 이제 그 유명한 연예인들 이제 휴양지로도 많이들 이제 가는 지역이죠. 호텔도 보니까 좀 고급 호텔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요. 뭐 저렴한 호텔들도 있고 숙박이 예. 지금 1박에 60만 원짜리도 있는 거 보니까. 아, 60만 원짜리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많을걸? 예. 그거는 되게 스탠다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세상 큰일 났어. 그래서 이 잔지바르 섬 같은 경우는 그 이슬람교가 탄생한 이후에 적도를 넘어서 그러니까 남반구에 처음으로 이슬람 사원이 만들어진 곳이 잔지바르기도 해요. 그게 또 그런가요? 이거 왜냐면 원래부터 아랍 사람들이 이제 해상 교통로로 자기들 베이스 기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아랍계가 주요 토지들을 싹 갖고 있었던 거죠 보면. 예. 그리고 이 아랍계 사람들은 이제 19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집트를 이제 눈여겨 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이집트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독립. 예, 독립을 하면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지만 아랍 저 친구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통치를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61년쯤 돼가지고 야 우리 이제 갈 테니까 니들 선거를 해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넘겨줄게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거를 치릅니다. 선거를 네. 치렀는데 전체가 이제 22석이었는데 아랍계 정당이 12석을 가져가요. 과반했네. 그렇죠. 과반을 넘어선 거죠 이제 보면. 근데 머릿수로 보면은 80%가 흑인들인데 투표 안 한 거야 흑인들은 왜? 아니 투표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부정투표다. 네. 그래서 폭동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선거구를 게리맨더링으로 나누는 거였죠. 그 그러니까 몰표 그냥 흑인들 가져갈 때는 다 흑인들 그렇죠 흑인들을 이제 몰아서 선거구 크게 잡아가지고 한석 이렇게 가고 이제 아랍계 사람들이 이제 가는 지역들은 쪼개고 쪼개가지고 쪼개서 예 쪼개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항상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이 게리맨더링은 뭐 어느 나라나 이제 발생을 이제 하죠. 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뭐 이런 이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예외 조항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을 따라가기 때문에 좀 약한 데 비해서 미국 같은 지역도 그 게리맨더링 그 선거구들 보고 있으면 끊어지진 않는데 어떻게 그 실처럼 얇은 통로들로 쭉 가서 저쪽에 다시 연결되고 막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데 잠깐 폭동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한 70명 가까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감정이 이제 원래부터 안 좋았는데 네. 더 격화됐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감정이 안 좋았던 게 잔지바르가 그 노예제를 폐지한 게 상당히 늦어요. 1897년 거의 이제 20세기 다 돼가지고 이제 네. 국제적인 압력을 받아가지고 노예제를 폐지를 했는데 이 아랍계에서 이제 그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흑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계속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감정이 이제 좋지 않은데 이제 1963년에 돼서 야 이게 너무 지역구가 이상하게 나눠진 것 같아. 그래서 추가로 이제 그 선거 결과는 인정하고 네? 추가로 이제 그 의석을 더 배분하는 선거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아랍계가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계가 이제 자치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준비를 해요. 그래 이집트나 중동 지역과 이제 연계를 강화해서 우리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중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갔겠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근데 사실은 되게 좀 뜬금없이 우발적으로 이 봉기가 이제 발생을 해요. 우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흑인계도 지도자가 있는데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본토에 가 있는데, 가 있는 그 밤에 새벽 3시에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그 아랍계 사람들이 있던 경찰서하고 라디오 방송국을 이제 습격을 합니다.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몽둥이 들고 이제 가서 이제 때려 부수고 이제 습격을 하는데 머릿수가 원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 폭동식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라디오 방송국을 장악을 하고 방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인종간 종족간 이제 갈등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랍계 사람들은 이제 항상 갖고 있던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이제 잡히면 죽는다 이게. 왜냐면 이제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곽 지역은 이제 손쉽게 이제 아랍계들이 이제 그 제압을 당했는데 이제 시가지 지역들은 아무래도 많이 살다 보니까 네.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스톤타운이나 이런 시가지 지역에서는 이제 뭐 치열한 시가전. 그러니까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죽고 남자는 죽고 여자는 강간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뭐 많이 잡으면 한 2만 명, 적게 잡으면 한 4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살해당합니다. 보면. 그게 몇 년이라고요? 64년이죠. 아휴. 그래서 64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이 아프리카의 작은 섬이지만 원체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들 살고 있었고 잘 알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꽤나 이제 큰 충격으로 이제 다가오게 났겠네.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랍이나 인도계들이죠. 당연히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면서 그때 따라서 탈출했던 사람이 이제 프레디 머큐리 뭐 그리고 아버지 뭐 가족들은 이제 영국으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 탄자니아나 이 잔지바르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 작년에 영화가 갑자기 뜨면서 사람들이 이제 굳이 찾아와서 하니까 퀸 인기 있을 때도 별로 잔지바르에서는 예, 왜냐면 그 프레디 머큐리 자체 본인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거를 뭐 굳이 애써 본인이 뭐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보 유통이 빨라지고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라는 걸 알고 가게에 대해서 아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기 이 집이냐 저 집이냐 그랬더니 이제 서로 우리 집이 이제 프레디 머큐리 머큐리네 집이다 생가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프로 같았으면 벌써 샀을 거야. 임대 사업자로 딱.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잔지바르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네. 이제 공화국이 됐고 그래서 그 공화국이 이제 탄가니카랑 같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지금의 탄자니아가 된 거죠. 65년에. 그러니까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된 건 아니고 오히려 본토보다도 그 작은 섬이었던 잔지바르에서 이제 한바탕 이제 소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피해가 크죠. 수천 명이 이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네.
탄자니아 연방공화국을 만들고 나니까 네. 이제 당시 아프리카는 이제 민족 독립 뭐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이런 게 많아가지고 1967년에 탄자니아 연방공화국은 이제 그 아루샤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종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흑인 뭐 아랍인 인도인 할 거 없이 이제 다 평등하다. 자유를 중시해야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다 우리는. 네. 그래서 주요 산업을 이제 국유화를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유 저러다 망하지 싶었는데 결국 망했죠. 보면은 망했는데 당시로서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서방이 싫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체제라는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가 보여줬던 어떤 그 서방이라든지 이스라엘과 맞서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회주의라는 것들이 한번 해보자 해볼 만한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소련 쿠바 형님들이 알아서 이제 고문단도 파견해주고 뭐 여러 지원도 해주니까 예. 그렇겠네. 64년 예.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 플러스 자립 경제를 이제 내세우고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 상당 부분 성과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입학률 같은 경우가 25%였는데 어떻든 간에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입학을 시키니까 95%까지 올라갔고 문자 해독률도 10%밖에 없었는데 한 70%대로 이제 올라가고 상수도 한 40% 가까이 이제 보급을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 집단 농장 사업을 이제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생산성 저하가 나타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집단 불확화 시키다 보니까 경제는 네. 후퇴하고 농업 생산성은 그 전에 한 25% 수준으로 이제 감퇴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고 보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에 적용하더라도 네. 그 시스템은 항상 결과가 같네. 그렇죠. 내 것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소련 같은 경우도 이제 집단 농장에 반발하는 농민들하고의 그 극렬한 뭐 투쟁이 이제 심했고 정말 스탈린도 이러다가 이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가 느꼈을 때가 유일할 때가 그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단 농장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농민들이 뭘 했냐면은 자 내년 우리로 따지면 2020년 1월 1일부터 집단 농장이야 12월 한 20일서부터 아주 파티를 벌입니다. 다 뺏기기 전에 우리가 다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모든 농경에 쓸 소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매일 그냥 파티를 벌이는 거죠. 어차피 뺏길 거. 어차피 뺏길 거. 그리고 이제 다음 1월 1일 날 이제 공산당 그 형님들이 와가지고 자 집단 농장 소 어디 있어 다 잡아먹었는데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성은 폭락할 수밖에 없고 그 자랑하던 트랙터는 공급이 안 되고. 예.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내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집착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공유경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공유경제라는 걸 보면은 그것도 좀 허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에 대한 내 거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다들 있잖아요. 보면 과연 이게 네. 사라질 수 있는 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자동차도 같이 쓴다는 게 그러니까 필요할 땐 더 쓰죠. 저도 소카 많이 타는데 그래도 내 거가 내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을 때도 있는 것도 나름대로 필요하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1970년대는 잔지바르가 그래도 농작물 시세가 괜찮았어요. 국제적인 시세들이 네. 그래가지고 60년대 70년대 그래도 괜찮게 예, 괜찮았고 광물 자원도 이제 소련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이것저것 나오니까 연평균 한 5% 정도 성장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뭐 아쉬운 대로 식량도 좀 수입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79년 2차 오일 쇼크가 닥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결정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일 쇼크보다는 1980년대 들이닥쳤던 그 저기 뭐죠? 그 화산 폭발에 따른 그 뭐냐 냉해, 전 세계적인 냉해가 이제 발생했어요. 몇 년도에요? 1980년이요. 어디 화산이 폭발했어요? 칠레? 뭐 이런 아니요, 건가요? 미국 그 세인트 헬레나 그 캘리포니아? 사관 오레곤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죠? 화산이 하나 폭발하면서 저도 기억이 나요. 그 80년에 저희 외가댁이 이제 지금 부산 강서 지금 그 당시는 이제 김해였는데 네. 구포. 그렇죠. 구포에서 이제 버스 타고 들어가는 지역이었는데 분명히 여름 방학에 갔는데 추워. 제가 추워 가지고 덜덜 떨면서 외할머니 등에서 업혀 가지고 80년도? 예, 네, 80년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쌀이 안 나와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쌀 구하느라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보면은.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커피 및 뭐 농작물 농산물이 안 되니까 면화 가격이 이제 저기 불안정해지고. 아, 세인트 헬레나 예. 헬렌스 화산인가요, 예. 혹시? 예. 어디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찾아보니까 1980년일걸요. 1980년 폭발 미국 예. 워싱턴주 예, 예, 맞아요. 스카마니아에 있는 예. 캐스케이드 산맥의 활화산. 오레곤 괜찮아요. 오레곤. 예, 그래서 얘가 자고 성층권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핵겨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핵전쟁이 벌어지고 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네.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죠. 보면 전 세계 위력을 한번 보여준 거죠. 보면. 그러면서 이제 자연재해가 닥치다 보니까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한 뭐 1%도 성장을 못하는 이제 이런 체제가 이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계획 계획을 세워봐야 뭐하겠습니까? 실패만 계속하는 거죠. 야,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군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오일 쇼크 플러스 희한하네. 왜 기억을 못하세요? 아니 이게 내가 지금 그게 고민이야. 80년도면은 최준영 소년은 한 7살 먹었고 제가 2학년이었어요. 9살. 김동완 학생은 거의 중학생 다 돼갈 때인데 이게 아니 중학생은 아닌가? 어쨌든. 근데 왜 나는 기억을 못하고 최준영 소년은 기억을 하지? 명특했거든요, 최준영. 아 이거 참. 형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너무 아니 같은 나이 여름방학이라고 소년도 전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여름방학 때마다 메가땡이 메뚜기 잡으러 다니라고. 부유했나? 이것 때문에 그럼 전 세계 기후가 영향을 예, 많이 받았군요. 냉해가 발생한 거죠. 농작물이 뭐 그러니까 수확이 안 되니까 여름철에 30도는커녕 뭐 20도가 안 돼서. 제가 추웠던 기억이 나니까. 아 나도 그때 추웠어. 그 전두환 갑자기? 전두환의 그 서슬퍼런 그 군사 독재 치하에서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꼈지. 80년도. 그래서 또 네? 탄자니아는 또 이 와중에 옆 나라인 또 그 우간다하고 또 전쟁을 또 이제 벌입니다 보면은. 예, 우간다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독재가 심했던 나라인데 1971년에 이제 이디 아민이라는 이제 그 예, 또 사람이 군인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장기 집권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 그 형 유명해. 예. 항상 이제 불만이 있으면 외부로 화살을 돌리죠. 그래서 78년도에 이제 카게라라고 탄자니아 서북쪽에 있는 땅인데 이제 국경선이 좀 애매한 지역이었죠. 이 지역을 이제 그 우간다가 침공을 해서 들어와서 우리 땅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탄자니아가 또 이제 당연히 반격에 나섰죠 보면은. 근데 나섰는데 이 우간다 그 침공을 격퇴할 뿐만 아니고 이 우간다 내부로 돌격해 가지고 코끼리 부대 했나? 코끼리 부대? 이디 아민을 이제 쫓아내 버리죠. 진짜예요? 네. 내친김에 이제 아주 그냥 비용김에 청소해 버린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근데 뭐 갑자기 말 끊어 죄송합니다만 진짜 전두환이 서슬퍼런 게 맞는 게 5월 18일에 폭발했대요. 아이 사람아 내가 그냥 얘기했겠니?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80년 5월 18일. 그래서 화산에 대한 영향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지금은 기억이 없는데 그 뭉크의 그 절규라는 그 그림 뭉크 아, 그림 뒤에 화산 폭발하잖아. 그게 이제 하늘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게 당시에 그 인도네시아의 그 무슨 이제 화산이 폭발했는데 뭐 충격파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화산 폭발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성층권까지 올라가 먼지 때문에 대기가 이제 해가 지거나 때 보면 이상하게 핏빛 뭐 하늘 뭐 이런 식으로 보였다고 해요 보면은. 아 그게 그걸 그린 거예요? 예, 예 그걸 그렸다고. 저게 이제 어떤 심미 상태가 아니고 예. 실제로 그 뭉크의 절규에 나오는 그 뒤에 이제 위에 그 오렌지색 그 노란 하늘이 아 그러네요.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이제 해설도 있어요 보면은.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섬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역사를 기록한 이후에 발생한 최대 폭발이었을 거예요 보면 아마. 예, 역사 시대에 발생한 그래요. 아,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네요. 아 근데 정프로는 우리 최박사님이 좀 새로운 얘기를 하면 항상 검증해서 그걸 머릿속에 들려고 노력을 하더라. 아직도 퀴즈로 연명해 나가던 퀴즈왕 본능. 퀴즈왕에서 연명. 거기서 생활비를 타서 쓰던 그때 그 트라우마가 인망이야. 우리는 그냥 흘려 듣잖아. 아, 그랬구나. 그거 이제 업사에 대해 열려 있고. 필기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뭐 네. 사람은 많은 이제 발전을 했지만 그래도 네. 이런 화산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섭죠. 사실 한번 터지고 나면. 그래서 이 탄자니아 같은 경우도 1985년을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1986년서부터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이제 전환을 모색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문을 빨리 열고 했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빨리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이 1980년대 중반서부터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떨어져 사회주의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련이 힘들어지니까 스스로가 이제 지원을 끊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쿠바도 철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곳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탄자니아 내부적으로는 이제 1984년에 다시 한번 잔지바르 지역에서 이제 소유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인종이나 종교적 대립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야 우리가 분명히 서로가 그 대등한 관계로 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고 병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규모가 작다고 니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반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비슷했으면 이제 별 문제가 아닌데 사이즈가 너무 차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쉬운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 미국의 그 국부라고 하는 미국 그 정치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은 대단한 천재죠. 그러니까 1인 1표라고 생각하면은 머릿수가 그 많은 큰 주들은 일방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원으로 일단 집어넣고 1인 1표라는 걸 집어넣고 상원을 한 주당 무조건 두 표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작은 주도 큰 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예, 장치를 만들어 놨다라는 게 참 대단한 발상인데. 어쨌거나 이제 탄자니아는 이제 1984년 이후 그리고 86년을 이제 거치면서 점차 이제 다당제. 그 전까지는 일당 독재였다가 네. 이제 그 뭔가 형식을 좀 바꿔 가지고 서방에도 이제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바꿔 나가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 차례 부채 탕감도 받고 그다음에 국제 사회 이제 원조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산업 개발도 하면서 이제 성장은 거듭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제일 큰 이 나라의 문제는 이제 잔지바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네. 그래서 92년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이 잔지바르 자치 정부가 이 연방 정부의 승인 없이 이슬람 협력 기구에 가입을 한 거예요. 이슬람 협력 기구요? 예, 이슬람 그 국가들 중동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로 이제 사우디나 이제 이런 나라들 돈을 내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보스니아나 이런 지역과 같은 지역도 지원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바탕 또 소동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어디 이제 다자간 무역 기구에 이제 가입한 뭐 이런 것보다 더 큰 이제 일을 이제 한 셈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막 외교 장관이 잘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 속에 일단은 취소 가입 취소를 했는데 2008년에 다시 한번 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엔 또 이제 그 본토에 있는 기독교 네. 또 세력 쪽에서 그러려면 니들 따로 해. 그러니까 또 잔지바르 그럼 우리 정말 또 분리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심각한 언사를 또 주고받기도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나름대로 평화롭게 잘 지내는 데 비해서 여기는 네. 그 인종 간 그다음에 종교 간 갈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파는 정육점을 습격한다든지 카톨릭 성당에 불을 지른다든지 또 반대로 이제 이슬람 성당 이슬람 그 사원에 어떤 뭐 테러 행위가 이제 가해진다든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갈등 구조가 이제 있는 거죠. 본토와 잔지바르 섬 사이에 어떤 갈등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간 이제 그 기독교와 이슬람 이제 갈등이 이제 존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잘 타협을 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제가 봤을 땐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잔지바르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독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작지만 뭐 근데 저희가 일부 때 말씀드렸던 뭐 세이셸이나 이런 아주 작은 뭐 섬나라들도 나름대로 잘 유지되고 있고 네. 잔지바르 같은 경우도 뭐 전통의 어떤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역사적인 걸 감안해봤을 때 괜찮았는데 네,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말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면 탄자니아 본토가 무력으로 개입을 하겠죠 이제 보면은. 근데 여긴 진짜 관광으로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아요. 네, 먹고 살 수 있을 것 쭉 같고 둘러보니까 뭐 카리브해처럼 이제 조세 피난처 뭐 이런 적절한 뭐 활동을 하면은 호텔이 수천 개는 되는 것 같아. 이 작은 섬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사진, 많아요 호텔이. 네. 사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호텔이 그렇게 큰 호텔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비싼 리조트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를 들면 뭐 그 무슨 하얏트나 뭐 이런 큰 고층 빌딩이 아니고. 네, 한 3-4층짜리 그런 거. 부티크 호텔인데, 네. 근데 들어가면 굉장히. 그렇죠. 면적은 넓게 잡아놓을 수 있고. 안 가봐도 뭐 확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니들하고. 그 대등하게 대우를 해준다 그랬지 그걸 1대1로 해준다는 건 아니지 않냐. 나라 뭐 사이즈가 뭐 인구가 차이가 얼마나 하고 사이즈가 얼만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잔지바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말은 말이 틀리지 않냐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들은 아니 그러면은 원조 예산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우리한테 상당 부분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본토에서 다 써버리니까 어 그럴 바에 우리는 차라리 따로 놀겠다. 이제 그 소득 수준이 잔지바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잔지바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당연하겠지. 예. 관광이 저렇게 했는데 인구는 적을 거고. 인구는 적고요. 그러면은. 나 같아도 독립하고 그치. 싶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선뜻 독립을 하기에는 이제 또 아픈 기억들이 있는 거죠. 저게 또 무력으로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가 아니죠. 사자가 이제 얼룩말이나 누를 이제 뭐 잡아먹는 야생의 이제 모습이 잘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 사는 세상답게 또 이런저런 이제 갈등들도 있고요. 네. 여기에도 이 잔지바르를 포함한 이제 탄자니아에 제일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겠지 뭐. 예, 중국은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그 동해안 나오나 했다. 예, 동해안 쪽에 이제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에 이제 그 관심이 많고 영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예? 연고권? 예. 연고? 자기가 옛날부터 여기 우리 나와바리로 삼아 왔다. 왜냐면 이제 정화의 대함대가 이 지역까지 왔었으니까요. 언제 좀 얘기를 해. 무슨 강아지야? 한번 저 나무 밑에다 하고 나면 자기 거게. 아니, 내가 볼 때는 중국이 헛공들이를 쓰고도 있어. 아 근데 진짜 헛공을 들이고 있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충분히. 수도 있는데 자관 탄자니아의 이제 독립을 할 때 이제 그 주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자니아 국부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 이제 니에레라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하고 이제 오택동 그다음에 주울레 이런 사람 아주 친했어요. 네.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이제 대만을 밀어내고 유엔에서 이제 중국 대륙을 대표하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고 할 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큰 도움을 줬거든요. 네. 머릿수로 표결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중국을 돕자고 팔복고 나서 주도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탄자니아. 탄자니아예요. 그래서 탄자니아 1970년대 같으면은 중국도 이제 막 한창 문화혁명의 그 난리를 치고 있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당시에 그 1,200km짜리 철도를 탄자니아에 깔아줍니다. 중국이? 중국이요. 그냥 아, 그때 걔네들도 그렇게 뭐 맞대지 않을 텐데 예, 그때. 그래서 탄자니아부터 탄자니아부터 그 내륙에 있는 잠비아를 연결하는 정말 정글을 가로지르는 그 1,200km 없던 철도를 이 당시에 중국 인력을 파견해가지고 쫙 깔아주는 이제 이런 그 철도 노선 플러스 원조. 그 다음에 뭐 탄자니아를 탄자니아뿐만 아니고 많은 유럽 이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을 했는데 탄자니아가 제일 많은 걸 받았죠. 그 트랙터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 그다음에 의사, 간호원, 그다음에 그 백신, 네네. 그러니까 의료 지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국산으로? 그렇죠, 중국.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70년대부터 그렇게 많은 원조를 받고 국민 소득이 1,000달러인 거 보니. 그래서 제품들이 중국에 저도 이런 걸 모르다가 중국 옛날 이제 선전 포스터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갑자기 피부색이 다르신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포스터에. 중국 선전 포스터요? 예. 이게 뭔가고 봤더니 이제 아프리카와 우리가 이제 그 비동맹 이제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가 제국주의에 맞서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중국제 트랙터 중국 의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중국 그 아프리카 아기들을 안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중국이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사실 뭐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대해서 많은 원조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 탕감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많이 받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한 세 번 정도 벌써 탕감을 받았는데 네. 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 같아요. 탄자니아도 벌써 한 세 번 다 받았을걸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저기 그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가지고.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가 단순하게 이제 돈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고마워하는 게 유학생을 많이 데려가죠. 중국에 맞아요. 예, 중국에 유학생을 맞아. 데려가는데 이 물론 제일 많이 유학 가는 지역들은 여전히 유럽이에요. 뭐 프랑스나 이제 영국 이런 쪽으로 가는데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다 엔지니어 성공을 합니다. 공돌이의 네, 실제로 칭화 대학을 가 보니까 네. 아, 흑인 분들이 많아요. 많더라고. 예, 많은 네, 거의 칭화 대학이 엔지니어링 그렇죠. 센터. 근데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좋게 생각해 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학위 과정 같은 경우는 할 때는 다 무료로 다 중국에서 해줘요. 근데 졸업을 딱 했어요. 졸업을 하면 중국 안에 있지 못하게 해요. 자국으로 다 돌아가게 해요. 진짜 그건 고마운 거네. 그렇죠. 그들 입장.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으로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그 대부분이 그냥 눌러 앉아요. 안 와. 그러니까 두뇌 유출이 계속되는데 중국으로 보낸 놈들은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제. 가서 친중 인사되라. 그렇죠. 친중 인사가 돼서 중국어도 당연히 잘 알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프리카에 뭔가 투자를 하거나 원조를 할 때 친구들을 거점이 되는 거. 거점이 되고 사업 파트너가 되고 또 해외 유학하니까 당연히 관료들 그 안에서 이제 핵심 의사결정에 있는 거고. 뭐 같은 칭화대 출신이면은 기숙사에서 뒹굴던 친구들이 또 서로 이제 나중에 되면 서로 이제 뭐 국장 과장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엔지니어는 우리도 충분해 칭화대 학생들로만으로도 그런 뜻이지. 중국 그래서 입장에서. 중국은 뭐 이런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지난 에티오피아 시간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뭐 로켓을 쏘아 올리나 말았나. 근데 얼마 전에 쏘아 올렸더라고요. 아, 예, 에티오피아가 드디어 올렸어요? 예, 올렸어요. 에티오피아 이제 위성이 이제 그 우주에 올라가 있는 거죠.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 대단하네. 중국이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중국 그 우주항공기구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네. 같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사체는 어차피 중국계를 쓰지만 우리도 처음에 그 우리 별 1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영국의 서리 대학인가 그 대학에 가서 그 카이스트 그때 학생들이 가가지고 배우고 이제 작은 지금 우리 한 20 몇 인치 정도 되는 그 작은 어떤 것들을 조립하는 것들을 배우고 시험하는 테스트를 익혀가지고 올려보낸 게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이잖아요. 네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단순하게 뭐 자원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자원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하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중국은. 사실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얻는 그 무역 수지를 보면은 미세하게 약간의 흑자를 보는 정도? 중국이 아프리카에 예 그러니까 많이 사준다는 얘기네. 많이 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가 있어요. 정확히 집계도 안 되지만 아마 한 200만 명. 그 상권 다 장악하는 거지 앞으로 계속. 그렇죠. 옛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그 소매 상인들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봤던 외국인들은 뭔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살고 좀 깨끗한 데 살고 뭔가 이렇게 다르니까 실제로 이 겹칠 일이 별 많지 않았던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버티고 똑같이 사는 데 대해서 별로 어려움을 안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아프리카까지 가냐 그러면 아프리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말하는 게 좁고 자유가 없고 답답하다. 중국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근데 아프리카는 어떻든 간에 내가 버티고 하면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넓다. 넓다라는 게 되게 와닿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그럼 중국 사람 특유의 이제 그 사업 늘리기 기술이 이제 친인척들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집송촌 만들고 예. 차이나타운 되고. 차이나타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 들어와 보면은 중국 사람들 있네. 그럼 서로 이제 거기서 또 너 그러면 여기 우리 공사 할 테니까 너 공사 감독 좀 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또 공사 하러 들어왔던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물자 그다음에 심지어 인력까지 다 데리고 오잖아요. 단순.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들이나 이제 위에서 공사 감독하는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공사가 끝나면은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단순 작업을 하는 인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아요. 중국 가도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요. 최소한 여기는 넓게라도 지낼 수 있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남아서 이제 잘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Why not? 그렇죠. 중국에 가서 그 비싼 물가에 좁은 집에 막 짐승처럼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뭔가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만 노력하면 메이드도 쓰고 그렇죠. 네? 예. 정원사도 쓰고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벌써 많은 지역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공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다 내가 여기 정착할 생각을 하고 주변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기 흙이 괜찮아. 도자기 구울 흙이야 저거는. 그래서 도자기를 구워서 팔아서 돈을 벌써 많이 버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중국은 아프리카에 공을 많이 들이고 그 최대 거점 중에 하나가 이 탄자니아. 그래요? 예, 탄자니아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연구성이 이제 있는 있으니까.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철도도 이거지. 깔아줬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해안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 예.
중국이 탄자니아에서 꽤 많은 자리를 좀 이미 차지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네. 탄자니아는 뭐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지질학적으로도 상당히 재밌는 구조들이 많고 아프리카 그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찢어진 뭐 엄청 큰 상처죠 보면은. 네. 예. 그래서 호수도 큰 호수도 많고. 그다음에 인류가 지금 현생 인류가 아마도 출발한 곳 같고. 그렇죠. 이곳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발지는 더 탄생지는 더 미치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여러 이제 현생 인류들이 있었을 텐데 네. 이제 빅토리아 호수나 이제 이쪽 그 탄자니아의 그 대호수 주변에 서식 살던 사람들이 이제 용감하게 엉덩이 떼고 일어나 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예. 가보면 낯익을 수 있겠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왠지 나지 익습니다. 떠나온 고향에 다시 들어온 것 같죠. 뭐 이제 이런 드립을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드립. 예. 어떻게 보면 뭐 인류의 고향이죠. 보면은 이제 지금도 뭐 사파리를 비롯한 뭐 이제 많은 야생 동물들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니까 기회 되시면 아마 정프로님은 한 번. 네, 전 잔지바르는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다녀오시고.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현지 방송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좀 보내주세요. 아, 근데 우리 오마이크루즈가 거기까지는 안 간단 말이야. 오마이크루즈. 깨알 광고 또 하시죠. 아. 자, 하여튼 뭐 제가 한번 네. 그러지 말고 운조 커피 탄자니아 산도 있거든. 커피로 만족해요? 네, 커피 일단 마셔. 왜 갑자기 끝에 이렇게 광고를 몰아서 하시는 건 도대체 또 우리 네. 하여튼 제가 빅히트 책 읽고 꼭 탄자니아 가겠습니다. 가지고 가시죠. 아, 진짜. 자, 오늘 탄자니아 두 회 나눠서 좀 저희가 여행을 해봤고요. 아, 다음에 또 어디 갈까요 우리? 어디를 원하십니까? 아, 이제 정말 뜨거운 나라로 이제 가볼까요 아니면은 진짜 뜨거운 나라요? 어딘데요? 예. 뜨거운 나라 예를 들면 뜨거운 나라 이제 서쪽으로 좀 가봐야 되겠죠 이제 서쪽 예 서해안 쪽으로 동해안의 탄자니아를 봤으니까 아 아프리카 서쪽 예 서쪽 뭐 어디 가나 뭐 가나도 있고 사막 사막이 또 거대한 사막이 있는 것도 있고 몇 개 나라를 묶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서쪽이 워낙 또 이렇게 예. 작은 나라 저는 많으니까. 아프리카가 재밌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있을 거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적절한 네. 선에서 정리를 해야겠죠 네. 여러분 댓글 보고 결정하신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우리의 여행지를 결정합니다 나는 남아공을 추천합니다. 하여튼 네 명 댓글 중에 네 명 모여야 출발이죠. 아, 패키지니까 뭐 최소 출발일은 없습니다. 네. 올려주시면 적당히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시에라리온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가 옵션은 없는 거죠? 네, 네 옵션은 없습니다. 네. 베개 같은 거 팔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곳 찾아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뵙겠습니다.